그래서 첫째는 아뇌야식이며 이숙식이며 일체 종자식이다. 저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걸 기억하세요. 내 딸에는 굉장히 아주 다른 데는 그렇게 맞대기로 나같이 설명한 데가 성유신론에도 그렇게 그냥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그런 도리가 있기는 있지만은 나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은 성유신론에도 잘안 나와요. 나는 굉장히 신중히 내가 연구한 끝에 내 나름대로 발견이니까 이런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집지 때문에 이숙과 집지 때문에 모든 만유가 개체가 다 달라가지고 각자 각자 이 식과 각자 각자 신명 몸과 목숨을 따로따로 받아가지고 형성이 되었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차만별로 이런 그 식은 본래 하나지만은 여러 가지 다식인 것처럼 다식으로 변했죠. 일원론이 이제 일원이 다원으로 둔갑한 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원이 다원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둔갑했어요. 이론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 하나의 마음자리가 이론하뇨. 원래의 식분이라는 유식이라는 말이 이론이라요. 유식, 이자도 식자요. 유식이라는 그 말이 이론이거든. 유식이, 하나인 유식이 여러 사람의 만물의 그 유식으로, 다원으로 변해졌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제8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8식은 어떤 거냐? 첫째는 아뇌야식이며 이숙식이며 일체 종자식이다. 이숙식이라고 할 때는 아빠 타나라고 하지요. 범어에. 그리고 일체 모든 종자를 분습해서 간직하고 또한 종자가 성숙이 되어서 달리 성숙이 되면은 어떤 결과로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종자가 종자를 내기도 합니다. 종자가 생 종자. 종자가 또 종자를 낳아요. 또 종자가 생 현행하고 현행을 나는 복잡하게 말하죠. 현행이 또생 현행 그리고 또 현행이 생 종자 이렇게 늘 순환을 해요. 종자 현행, 종자 현행. 종자가 종자를 낳기도 하고, 종자가 현행을 낳기도 하고, 또 현행이 현행을 낳기도 하고, 또 현행이 종자를 낳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순환하죠. 이렇게 이제 되었다면, 여가 종자가 있으면, 종자에서 종자로, 종자가 새끼 친다는 그 말입니다. 종자도 새끼 치잖아요. 감자 하나 종자에서, 그럼 잘라놓으면 여러 개 나오죠. 고구마 순도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고구마 순은 하나인 것 같지만은, 잘라서 놓으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거시도 국화나무도, 국화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따다 묻어놓으면 그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오던 그와 같이 종자가 또 새끼를 쳐서 종자가 또 종자로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이제 현행으로 이제 또 현행에서 또 이제
더 나아가면 도로 현행으로 아까 종자를 낳았듯이 그래가지고 현행이 또더 나아가면은 종자를 또 낳아요. 종자는 도로 종자지 뭐. 종자가 바로 또 이렇게 현행으로 따기도 하고 복잡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가 이렇게 현행으로 따기도 하고 이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꼭 하나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이 종자가 또 이쪽으로 현행으로도 따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기계가 고성능 기계일수록 보면은 복잡하죠. 전선줄이 차디찬 전선줄이 얽히고 설켜 나는 차 것이 따까리 딱 떠들어 보니까 무슨 놈 줄이 이렇게 빠른지 말이죠. 나보고 고쳐라면 나는 못 고치겠어요. 그렇게 복잡해요. 우리 두뇌의 안위화식도 이 조직이 그런 그 승용차 것이 저 부속보다도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꼭 단순하게 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다단하고 아주 참 위상자루한 그러한 존재가 우주만유를 거기서 발생하기도 하고 우주만유를 삼키기도 하고 우주만유를 자아내기도 하고 우주만유를 전부 다 묵살하기도 하고 우주만유를 그대로 다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허시님이 치진 게 있죠. 경허스님이라고 합니다. 성씨가 송씨요. 송만공처럼. 경허스님이 근대 큰 선지식 도인입니다. 우리나라 구한국 말엽에 선이 중간에는 끊겨버렸잖아요. 참선하는 그 선법이, 선풍이. 근데 경허스님이 깨달아가지고 선풍을 일으켰죠. 경허스님 후에 큰 도인들이 많이 나왔죠. 만공스님도 나오고 방한암스님 나오고 수월스님, 해월스님, 용성스님도 그 동시인데 용성스님도 경허스님한테 치문을 배웠다는 그런 말이 있대요. 용성스님은 직접 제자가 아니잖아요. 치문책을 배웠다는 그 하나스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용성스님이 경허스님을 조금 그렇게 크게 숭배를 하지. 안 하니까 경허신이 말씀이 있다. 나한테 침은 배운 사람인데 머리가 커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말씀을 화남신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화남신으로부터 타나심한테 구전으로 전해가지고 화남신이 또 타나심이 나한테 또 해주니까 내가 들은 말이야. 나는 타나심한테 들은 말이거든. 금정산 범어사에 보면은 그 보재루라고 글씨 썼죠. 그게 경허신 글씨요. 경허신이면 글도 잘 짓고 또 글씨도 잘 쓰고 호걸이죠 참. 술도 잘 하시고 누구보다도 바람도 잘 피우고 또 선지도 제일 밝으신 분이고. 그래서 금정산 범어사에 이제 오셔가지고 시를 짓는 그 시의 제일 첫 머리가 이건 나옵니다. 권권 단토객이에요. 하늘과 땅을 삼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렇게 입속에다 삼키기도 하고 또 뱉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손이 그건 자기 자신이죠. 천지를 자기가
숨속으로 숨에다 넣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숨을 쉴때 삼키는 거지요. 타노심처럼 또는 토하기도 하는 그러한 손이 금정의 주청유라 금정산 범어사 말이죠. 금정산에서 밖에 노는 것을 짓더라. 밖에 한번 시간이 나가지고 보통 그 노름이 아니라 가장 청소한 가장 이 세상에 청고한 그런 맑은 그 노름을 한다. 그 시가 여기서 말하는 권권탄토개이란 게잘 그게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아까 그 말하고 내가 말했던 것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한 거요. 그렇게 아리아식 자체가 복잡한 기능과 복잡한 성능과 복잡한 그런 조직체로서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다 뱉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또는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묵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성능을 가진 게 아뉴아시기 때문에 아뉴아시 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수 없는 집수와 물질 세계와 요별로서 항상 촉과 자기와 수와 상과 사와 더불어 어울리나 아뉴아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수 없는 집수와 물질 세계란 말이죠. 불가사의라는 말과 같죠. 그 자리는 정말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집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집수란 말은 의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집과 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터부 종자를 집지한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 딱 거머쥐고 있는 거죠. 모든 법에 우주만법에 종자를 다 거머쥐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집이라고 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인식을 빼거든. 가령 쾌감과 불쾌감과 쾌감도 불쾌감도 아닌 그러한 각수를 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만법의 모든 종자를 거머쥐기도 하고 또한 거머쥐는 반면에 자기 인식의 그 지각작용, 지각의 그런 각수를 낸단 말이죠. 수는 각수거든요. 집은 짓지 않은 거고. 수는 명생 각수라. 각수라는 거, 집이라는 것은 집지 종자. 종자를 잘 거머쥔다 말이죠. 집지한다. 기독교에 집사가 있죠. 집사 일본은 사람이죠. 문중에도 그 문중 일본 사람이 집사 아니요? 그 집사하고 이름이 똑같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 집사와가 같이 종자를 집지한다. 우주 만법 여러 가지 모든 법에 종자를 잘 간직하고 있어요. 거머쥐고 있어가지고 수란 말은 하여금 각수를 낸다. 각수가 낙이에요. 각수란 말은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나 어떤 지각작용. 인식이 바로 각수 아니요? 이걸 볼때 불이라고 보지요. 그것도 각수입니다. 물을 볼때 물이라고 알지요. 그것도 각수요. 날씨가 차면 차가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것이 그게 각수요. 뭐 각수가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그런 작용을 내는 것이 그게 이제 집수라요. 집수가 불교 하나의 수로입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섭이 자취하여 지령 불실이라. 수라는 것은 또뭔 뜻이냐면은 수라는 것은 영이 유경하야 영생 각수라. 아리아식이 그렇다는 말이죠. 아리아식이 여기서 지금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숙식이며 일체 종자식이니 아리아식이 아뇌아식이 제8식이 알수 없는 집수와 물질 세계와 그러니까 알수 없는 집지라고 하면서 물질 세계는 아니죠. 정신 세계죠. 아뢰아식의 제8식의 성능이죠. 집수가 집수라는 이 자체는 제8식의 특유한 성능이라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거기서 성유식 논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깨잡아가지고 자기 자체로 삼아요. 우주만법을 아뇌아식 속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세계도 아뇌아식 속에다 집어넣고 허공계도 아뇌아식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눈뜨고 볼때 치아 속에다가 볼 바의 물건을 다 집어넣듯이 아뢰아식 그 속에다가 모든 우주만법을 다 깨잡을 섭자 깨잡아가서 포섭해가지고 이 자를 이렇게 썼어요. 귀 세계한 자 포섭을 해서 포섭할 섭자 포섭해가지고 포섭해서 자기 자체로 삼아요. 자기 자체? 자기 자체라는 것은 아뢰아식의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듯이 속담에 잘라서 난주지 먹어서 난주나 하는 말이 있죠. 먹어가지고 자기 장부 쏟아 넣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자기 영양분을 만들죠. 그와 같이 모든 우주만법을 포섭해서 다 거두어가지고 자기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놓치면은 안 되죠. 놓칠세라 해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잘 거머쥐가지고 집지를 해가지고 잃어버리지. 안 하게요. 상실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뢰아식 속에다 보관을 잘 해놓으면 그건 없어지지 않죠. 가방에다가 책을 가지고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메모지다 적어놓은 것은 만약에 메모지나 책이나 가방을 잊어먹으면 그건 영영 잊어버리지만은 머릿속에다 넣어둔 것은 뺏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재산은 돈이나 재산은 뺏어갈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지식이나 학문은 못 뺏어 가지요. 그와 같이 이제 그걸 잘 거머쥐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다 간직한다는 그런 의미가 집이라요. 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인다는 영자요. 영수증 하는. 받아들여서 그걸 환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각작용, 자기의 그 인식의 각수를 능히 낸다 이거요. 각수가 하나 수래요. 지각 느껴서 아는 각수를 낸다 말. 아시겠죠? 집수란 말이 그런, 그러니까 집수라는 것은 제8식의 특유한 성능,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저 복잡하게 이런 거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그렇지 않아요? 집수는 제8식이 우주만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자기 제8식 속에다가 넣어두어가지고 항상 간직해 가지고 잃어먹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그대로 포착을 하고 있는 것을 집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수는 육체가 아니죠. 물질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정신세계, 즉 말하면 식의 성능이죠. 인식 자체의 성능을 집수라는 두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깊은 침략 중에 최고 침략을 다루니까 좀말 자체가 어렵죠. 처음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 번 들으면 쉽죠. 처음 들으니까 생소해서 제8식이란 게 뭔고, 제8식은 아예 인식부터 안 했잖아요. 우리가 오관작용이나 자기 재료 의식작용만 잠재의식이나 겨우 아는 건 잠재의식 정도죠. 그러니까 제8식은 잠재의식 중에도 더욱더 깊은 잠재의식이요. 잠재의식 할배요. 아버지보다 더한 할배인 줄 아시면 됩니다. 잠재의식의 아버지보다 더한 할배의 정도가 제8식이요. 잠재의식의 아버지는 어떤 놈이요? 제7식. 할배는 이제 그저 제8식이요. 그래서 알수 없어. 사실은 기기 묘묘해서 이 세상 천진만물을 우리는 대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또 다시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또는 의식으로 지각해서 그런가보다 하지 사실은 알기 어려운 겁니다. 이 전기도 봐요. 눈으로 보면 환하고 손으로 대면 쩌릇쩌릇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몸으로 느낄 때는 또 그것이 저 전화통 이렇게 하면 귀로 들으면 짜르르 무슨 소리가 나고 다 다르죠. 만약에 이 육근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전기의 성능이 더 많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겨우 육근으로 감각의 대상이 6개니까 6개 가지고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정도가 그 정도요. 전기 자체에 가령 소리도 쩌릇쩌릇 나고 몸에 대면 쩌릇쩌릇 하고 전기 통한다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 같이 모여서 연애하려고 하면 전기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전기에 또한 눈으로 볼 때는 훤하는 그런 정도. 만약에 그건 말고 또 달리 인식의 기관이 따로 또 있다면 전기만 해도 무수한 알수 없는 어떤 그 성능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전기란 것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에디슨이가 참 고마운 사람이죠. 에디슨이 보살입니다. 그 몰라서 그렇지. 그 발명하는 사람이 보살이라요. 원래 에디슨은 그 전기를 발명해서 무슨 폭탄을 만들고 말이에요. 그럴 생각으로 발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가 아주 참 유용하게 후생사업으로 잘쓸수 있는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발명했잖아요. 이 발명하고 보니까 그렇지. 발명하기 전에는 전기가 뭔지 모르죠.
겨우 간다 해야 벼락 칠때 벼락불이 번쩍거리고 벼락 천둥 치는 건 그건 우리가 느껴서 알지만은 우리가 전기를 인간이 개발해서 이렇게 쓸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가지라요. 알수 없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리아식 자체는 소승 나한이나 또한 벽지불이나 독각, 사면보살까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집지보살이 되어야 부처님이 되어야 아리아식을 제대로 잘 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아식 잘 모르겠다고 한 것도 당연해요. 모르겠다는 것이 뭐 허물들을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있는 게 당연지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이제 깊이 해서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면은 아리아식이 어떤 건지 잘알 수가 있죠. 내가 아는 아리아식은 내가 많이 좀 연구를 하고 부처님은 내가 아는 것은 성월량에 주로 많이 의지를 했죠. 성월량 부처님의 말씀에 기량도 좀 있고 기량이란 게 있습니다. 또는 현량은 지극히 적다고 봐야겠지요. 이세 가지 장을 가지고 이제 척도를 가지고 재입니다. 이걸 삼량이라고 그래요. 성유신문에는 다 나와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요. 삼량이라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헤아려 보는 겁니다. 양이란 말은 헤아려서 잘 요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요량한다. 말로 되어보면 알 수가 있죠. 곡식이 얼마인지 우량한다. 그런 뜻이죠. 또는 탕량한다. 탕량입니다. 발음을 탁 그래요. 양탁이라 해도 되고. 잣대라면 도 그렇죠. 도량 경기 갈 때는. 그러나 이렇게 할 때는 불교에서는 헤아를 탁 그래요. 탕량을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했는데, 현량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깨달아가지고, 직접 자기가 목격을 하고 아는 정도가 현량입니다. 예를 들면, 산에 불난 걸 목격해서 보고, 아, 불났다, 아는 거고. 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난 것을 못 봤지만은 저 산림에 연기가 나거든. 연기 나는 거 보고도 불은 못 봤지만 저 산림에 불 났구나 아는 거요. 그건 틀리지 않잖아요. 연기가 나면은 틀림없이 불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성월량이라서는 그 불난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믿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믿고 이제 아 불이 났구나 하고 아는 정도가 성월량이요. 부처님의 말씀 같은 것은 성월량이요. 그리고 자기가 비량은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지만은 약간 좀 추측해가지고 추측하고 견주어서 여러 가지 비교해가지고 아는 정도가 비량입니다. 현량은 비교할 것도 없고 남의 말 들을 것도 없고 자기가 직접 목격에서 깨달아서 알면은 현량이요. 우리가 아는 정도는 이것이 제일 많고. 이것은 조금 있어요. 그렇게 알면 돼요. 우리가 부처님 같이, 보살 같이 확고하게 깨달아버렸으면 현량이 크게 나타나는데, 현량은 지극히 작은 존재인데 이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비량, 성월량에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또알수 있는 도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8 아리아식 경계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